네, 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오늘 우주 챔피언님. 자, 닉네임이 다르죠? 평소에 작가하고 우주 챔피언님을 가지고 할 건데요. 자, 뭐할 거냐면, 첫 번째. 여기 있는 선수팩 보이십니까? 어디 있어? 여기 있죠? 배포, 스페셜 에디션. 다음 스페셜 선택팩 이거 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깝시다. 오버롤 70 이상 특수 선수팩도 깔게요. 그 다음 요것도 까죠. 요거 다 까버립시다. 그냥 전부 다 까버립시다. 프리미엄까지. 자, 다 까버리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네요. 스페셜 선택팩까지 15개 다 까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유, 크리스마스 양말이 아직도 있네. 자, 그 다음에 선수 영입도 할 겁니다. 드래프트까지 할 거예요. 아우, 정말 많이 모으셨다. 우와, 이 정도면 엄청나지. 자, 드래프트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수 강화도 할 거예요. 자, 선수 강화까지. 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선수 강화까지 구대성 보이시죠? 구대성 그 다음에 임창용도 보이시죠? 어? 임창용도 구대성하고 임창용도 강화를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자, 일단은 카드팩을 뽑아볼까요? 카드팩을 먼저 뽑아봅시다. 카드팩을 아니야, 드래프트 먼저 합시다. 드래프트도 한번 해봅시다. 드래프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래프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종 드래프트 갑니다. 와우, 이승엽, 류현진, 김병현, 구대성, 임현준, 또 어우, 전병두, 시그니처, 윤규진, 권호준, 양현종, 임기준, 자, 박찬호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 놈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억 정도 나왔네요. 전병두, 시그니처, 최영우 국대, 그 다음에 이대호 국대까지 해서 5억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수팩을 깔 거예요. 자, 선수팩 준비하고, 자, 드래프트로 받고, 자, 보관함 갑시다. 자, 보관함을 가보니까, 보자. 아유, 요런 거는, 직관권, 이런 거는, 사용해서 획득하시지. 자, 사용해서 획득합시다. 자, 그 다음에, 보자. 보자. 어우, 트레이너 많네. 부럽다, A급 트레이너. 저는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그걸 못하거든요. 강화를 못하거든요. 자, 즉시 완료권도 까고, 주관권도 까고, 주관권도 까고, 어우, 부자시네. 이런 게 많아야지. 다못 가겠다. 시간이 너무 없다. 자, 일단은요. 요거부터 까봅시다. 프리미엄 선수팩. 근데 이게 선수 보관함에 110? 선수 보관함이 110명이니까 한 15명 정도 보관할 수 있네. 그러면 강화를 먼저 하자. 강화를 먼저 해야 보관함이 이렇게 차니까 강화를 먼저 합시다. 선수 강화. 자, 일단은 요 구대성 먼저 해볼까요? 구대성.
9대상 6. 와우. 오, 6강인데 7강으로 만들 거예요. 10억인데 26억 만들 거예요. 16억인데 시작. 그쵸? 선수 보호 짠. 아유, 안 붙었다. 선수 보호 다시 시작. 아유, 붙어라 좀. 한 8강까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붙어라. 짠. 아유, 아, 안 붙으면은 내가 미안해지잖아. 그렇지 않니? 붙어라, 선수 보호. 야, 강화 확률 두 배잖아. 두배 이벤트니까. 해보자. 짠.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제발, 하나는 붙어줘야지. 그래도, 응? 미안하잖아, 안 그러면. 아, 진짜 너무하네. 불안하잖아, 이러면. 그렇지 않니? 불안하잖아. 제발, 제발 붙어줘. 마지막밖에 없어. 선수 보호. 기가 막힌다. 강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니? 응? 야, 조무근 선수 하나라도 좀 맞았으면 좋겠다. 제발 부탁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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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쩌지? 나 개욕 먹는 거 아니야? 자, 임창용은 그냥 강화할게요. 참, 어떡하지? 자, 야, 임창용은 이렇게 잘 붙으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진짜, 응? 어, 뭐야, 잠깐만. 아, 다시 1강이 돼버리네. 아, 참. 우울해졌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강화하면 뭐라도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근데 그게 전혀 아니잖아. 완전히 손해본 거잖아, 이러면. 응? 자, 다시 이제 우편함 까겠습니다. 아, 속상해라. 자, 요거 한번 까보자. 스페셜 선택팩. 스페셜 선택팩 까겠습니다. 스페셜 선택팩. 짠. 양현종 괜찮겠지? 송순주보다는 능력치를 봐야 되나? 양현종이 낫겠다. 그다음. 자, 윤석민, 박종훈, 자, 김상엽이 낫겠죠? 능력치를 보니까 거꾸로 한번 볼까? 그러네, 김상엽이 훨씬 낫죠?
어디 보자. 이태근. 이태근이 낫겠고. 한 2억 5천 정도 받았네요. 2억 5천. 자, 그 다음 한 번 더 까볼까요? 스페셜 선택팩. 어우, 진가병. 진가병 갑시다. 그 다음에 이종범. 이종범 괜찮네. 막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고. 와, 골든글러브 테임즈 좋지. 골든글러브 테임즈. 어디 보자. 최종범이 더 나으려나? 그쵸? 오, 마혜영. 마혜영 좋아. 2억 1000. 그쵸? 그래서 총 4억 정도 받았고요. 4억 정도. 자, 한 번 더 까봅시다. 강민호. 김태균? 아니야, 강민호? 능력치를 보면 김태균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얘가 포수란 말이야. 얘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가격을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강돈. KBO 클래식. 자, 올라가고. 아, 봉준근. 그래, 봉준근. 정책은? 아니야, 정대현. 그렇지, 정대현. 로마이어. 로마이어. 골든글러브 로마이어. 자, 한 7억 8천? 한 8억 정도 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총 기준가를 보면 8억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에디션 선수팩 두 개. 스페셜 에디션 선수팩 까봅시다. 스페셜 에디션. 그래서 두 개 고르라고? 그럼 이태양. 어우, 어렵다. 이태양하고 이병규 중에서 하나 고를. 능력치를 보면 이병규인데 뭘 골라야 되나? 아니다, 요 이태양 고르는 게 낫겠다. 이태양. 류현진 고르는 게 낫겠죠? 스페셜 에디션의 류현진. 자, 이렇게 골랐습니다. 8천만 원 정도 벌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스트 포지션. 야, 요건 좀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베스트 포지션 권혁? 아니야? 아, 고민되네. 가격을 보면 권혁인데 강정호도 좋아 보이고. 어디 보자. 강정호가 아니야, 권혁이 낫겠다. 권혁? 2억 6천. 권혁으로 가겠습니다. 송광민, 홍성영. 야, 고민스럽구만. 가격으로 보자, 그냥. 송광민으로 가겠습니다. 송광민으로. 4억 정도 받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카드깡을 했고요. 다른 거는 뭐 굳이 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깔 필요는 없는데 이거나 한번 까볼까요? 이거 혹시나 좋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오버롤 72살. 오버롤 72상. 특수선수팩. 아, 이런 거 말고. 혹시 모르잖아, 좋은 거 하나 빵 터질지. 그쵸? 아이고, 보관함이 가득 찼네. 그럼 여기까지. 그쵸?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마지막으로 상점에 가서 마일리지 드래프트 할 겁니다. 어디 갔어? 마일리지 마스터 드래프트 할 거예요. 그런데
자, 마일리지 마스터 드래프트 할 건데. 보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게, 내가 할수 있는 거니? 47,000 얼마 있으니까. 마스터 드래프트. 맞죠? 마스터 드래프트.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 아유. 뭘 하나 팔아야겠는데, 저 밑에. 자, 뭘 하나 팔아야겠는데, 가득 차버려가지고, 일단 이적 시장에 미등록된 거, 내가 뭘 팔지를 모르니까, 내가 뭘 팔아야 할지를 모르니까, 저 밑에 요 쓰레기, 요거 하나 파는 걸로 일단 해놓을게요. 요 하나 팔아놔야지. 최고가를 올려놔야지, 일단. 안 팔리면 뭐, 다시 하면 되니까. 자, 상장 가서 확인 마일리지 마스터 드래프트 갑니다. 마스터 드래프트 구매하기 짠. 800만 원. 오늘 상태가 쉐신데. 그치? 한번더할수 있나? 한번더할수 있죠. 한번더 해볼까요? 자, 아니 좀 좋은 것도 좀 나오고 그래야지. 아, 또 선수. 알았어, 선수 하나만 더. 아, 선수 하나만 더. 아, 나 너무 미안해지잖아. 이렇게 쓰레기처럼 해버리면, 응? 욕 먹는 거 아니야? 아, 내가 뭐라도 커피라도 한잔 사드려야 될것 같아. 아, 커피가 문제가 아니지. 응? 아, 어쩌냐. 자, 다시 한번 마일리지. 자, 상점 가서 확인하고 마일리지 한번더 마스터 드래프트 고고.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좋은 거, 짠. 그래, 이걸로 만족하자. 만족하자. 자, 그래서 최근 영입으로 한번 볼게요. 코칭 스태프 말고 투수 최근 영입. 이런 거 얻었어요. 권혁, 류현진, 이태양, 정대현, 봉중근, 김상엽, 윤성민, 박종훈, 양현종. 그렇죠? 이렇게 얻었고, 임창용은 2강까지 했고, 구대성은 강화 하나도 안 했고, 하나도 못 했고, 그 다음에 송광민, 테임즈 아닌데, 최근 영입으로 봐야지. 로마이어, 김인호, 요 쓰레기들. 그 다음에 송광민, 로마이어, 이강돈, 강민호, 마혜영, 최종범, 테임즈, 이종범, 진가병. 이거 내가 다 얻은 거 맞니? 아닌 거 같은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쥐돌이 이렇게 열심히 강화를 했지만 강화는 대실패. 완전 망했어요. 예. 일단 여기까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